아모레퍼시픽 뷰티 브랜드 헤라가 공식 후원하는 서울 패션위크가 어제부터 진행 중입니다. 헤라는 디자이너쇼 메이크업을 총괄 진행하면서 다음 시즌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현 기자. 네, 저는 지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헤라가 메이크업을 진행하는 서울 패션위크가 진행 중인데요. 현장은 패션 관계자를 비롯한 관객으로 가득 차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하는 헤라 패션위크는 바로 어제 개막해 쇼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헤라는 2019 SS 헤라 서울 패션위크에 공식 후원하며 2015년부터 7번 연속 진행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패션 뷰티 관련 국내 최대 패션 컬렉션으로 연 2회 SS, SW 시즌에 열립니다. 대한민국 정상급 디자이너들이 참가하며 다가오는 시즌에 대비한 패션쇼를 진행합니다. 헤라는 이번 패션위크에서 60개 디자이너 쇼의 메이크업을 총괄 담당합니다. 디자이너 고유의 개성은 살리고 헤라가 추구하는 한국 여성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대변하는 서울리스타의 이미지가 표현된 메이크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헤라 프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의견 들어보시죠. 그래서 피부 메이크업도 UV 미스트 쿠션으로 가볍게 한번 연출하고 있고요. 립 메이크업은 저희가 센슈얼 틴트 누드 컬러를 이용해서 좀 세련되고 자연스럽지만 또 옷이 또 의상이 좀 돋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헤라 메이크업의 핵심 아이템인 세 가지 립 라인과 홀리데이 컬렉션 제품을 활용한 색조 포인트로 한 시즌 앞서 미리 보는 2019 SS 메이크업 트렌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헤라가 제시하는 메이크업 트렌드에 대해 들어보시죠. 굉장히 내추럴한 피부 메이크업과 또 립 메이크업이 좀 포인트가 되는 메이크업을 저희가 좀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약간 팝한 레드나 좀 더 비타민 레드 컬러 같은 계통, 다양한 레드 계통이 아마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아예 정반대로 약간 누드 컬러, 어반 누드 컬러로 좀 더 시크하고 세련된 느낌의 도시적인 느낌을 낼 수 있는 컬러들이 또 유행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번 쇼 헤라의 대표 립라인과 컬렉션으로 구현한 야외 부스가 운영 중입니다. 현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런웨이 메이크업에서 사용된 립라인을 소개하며 계속해서 뷰티 시장을 선도해 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서울 패션위크 현장에서 아시아경제TV 박경현입니다.